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먼저 한번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온라인 계약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도 대면 학습이 아니라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또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을 본인 부모님이 한번 직접 체험해 볼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목을 제가 좀 약간 도발적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부모님이 어떤 엄마가 아이 공부를 방해한다고 생각할까요? 근데요, 오늘 한번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엄마가 네 공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방해한다고 생각하니? 그 답변에 대해서는요, 조금 초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오늘은 이제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는 그런 이제 지름길로 여러분들을 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거 화면 좀 바꿔주셔야 될것 같은데. 앞에 걸 끄셔야 되는데. 네네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부러워하는 제가 초상권 침해 문제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대략 어떤 학생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역대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거나 수소홀했던 학생들 사진을 제가 쭉 모아봤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공부를 오랫동안 옆에서 관찰하고요.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친구들은 물론 독특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물론 그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운동, 취미도 다르고요. 역시 공부라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공부가 좀 쉬운 친구도 있고요. 생각보다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개인의 어떤 뛰어난 점보다는 아, 이 친구들은 조금은 이 공부 개인기가 뛰어난 학생들이 아닌가. 근데 그런 학생들이 과연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 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부모님 옆에 같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따로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 소중한 자녀 모르긴 몰라도요. 성적 경쟁에 그렇게 썩 유리한 그런 아이들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런 공부 개인기에 뛰어난 소수의 학생들과 성적 경쟁에 불리한 이런 이제 다수 학생들 사이에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훌륭한 삶을 잘 살고 싶어 하죠.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나타나서 짠! 하고 뭘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 바로 학생들의 공부, 그 의지 또는 공부에 대한 희망을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해서 이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이제 사회 양극화가 이제 교육 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야 된다. 부모 효과. 그리고 뭐 대치동 사교육 1번지. 또 지역이 강남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지역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슨 뭐그 영재고등학교 과고처럼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학교 효과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모 효과, 지역 효과, 학교 효과, 뭔가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까? 뭘까요? 바로 학생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학생 효과를 최대한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는데, 자, 준비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제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내용이 좀 짐작할 텐데,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유명한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인데요. 말 그대로 실험입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을 자 일정 기준으로 선발을 해가지고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가상의 감옥에서 누구는 죄수, 누구는 간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 죄수와 간수가 아니고요. 실험을 한 가상의 상황인데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실험 예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요. 조기에 실험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게 실험인데요. 실험인데. 실제 죄수는 죄수처럼 행동하고요. 간수는 간수처럼 행동하면서, 아, 이게 이대로 계속 이 실험을 진행하다가는 불상사가 생길 거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생겨서 실험을 중도에 마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어떤 환경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생뚱맞은 과제를 한번 이전 부모 교육을 하면서 워크숍에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가정과 감옥의 공통점을 찾아봐라. 제가 이렇게 이제 과제를 드렸더니 거기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가정과 감옥을 비교해?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과제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과제를 해갖고 오셨어요. 근데 표정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되게 이제 진지한 표정이에요. 자, 그때 이제 과제로 제출했던 걸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집에 가서 큰딸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정과 감옥은 굶기지는 않는다. 밥은 주죠. 그리고 감독관이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구속된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잘 못 나온다. 이것도 가정과 감옥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실까요? 자, 토론을 시켰더니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시리즈. 먹을 수, 입을 수, 잘 수, 볼 수, 생각할 수, 나갈 수, 읽을 수, 공부할 수 없다. 마음대로. 두 번째, 가정과 감옥의 공통점으로 정리가 된 것은 반항하면 죽는다. 세 번째, 규칙을 어기면 음물의 대가가 있다. 네 번째, 복역기간이 있다. 만 18세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사회 부적응자를 양산할 수 있다. 장기 복역의 후유증이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이제 계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은 없다. 토론한 결과 나중에 이제 하신 얘기를 정리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내 아이는 과연 감옥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에 살고 있을까요? 자, 대한민국 부모님들처럼 아이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잘 교육시켜서 나름대로 이제 훌륭한 아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 감당하는 역할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잘 먹이하는 영양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운전사 역할도 하고요. 또 치어리더 역할도 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치료도 해야 되고요. 또 가끔은 뭘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아무리 잘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 역할은 아이를 통해서 실현되죠.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오늘 제 강의를 듣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감옥일까? 아니면 해피하우스 가정일까? 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 역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또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죠. 부모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뭘까요? 아이를 통해서 그게 전혀 뭘까요? 실현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죠.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는데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가장 파괴적인 뱀의 뇌가 활동하면 다른 뇌는 작동을 멈춘다. 상대가 뱀의 뇌 상태에 있으면 설득되지 않는다. 토끼의 뇌나 사람의 뇌 상태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자,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이 범죄 심리학에서 매우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전기를 가져온 책인데요. 어떤 거냐면 사람 머릿속에 뱀의 뇌도 있고요. 토끼의 뇌도 있고 사람의 뇌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죠? 뇌의 단면도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부분 뇌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부분이 뭘까요? 파충류 뱀의 뇌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이제 편도체 주변에 이렇게 가운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변형계라고 그래서 여기를 포유류의 뇌, 토끼의 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바깥쪽에 호두처럼 보이는 우리가 먹는 호두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부분을 우리가 뇌피질이라는 사람의 뇌라고 그러는데 자 잠깐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뭐냐? 뇌관과 변형계가 주로 움직이면 뭘까요? 아무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몹시 흥분하고 화가 날 때 있죠? 그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이들하고 이제 한바탕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화를 낸 것 같아. 그때는요, 요 부분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뇌피질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이들한테 약속한 거 기억이 안 나죠. 이거는 부모님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요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와 뇌가 이렇게 움직일 때가 달라요. 요때는 이제 토끼의 뇌와 사람의 뇌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불안한 상태가 있죠. 또 여유가 좀 있을 때가 있고요. 반대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뭔가 내가 평소에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겨질 때가 있죠. 근데
아,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을 뱉고 행동을 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뇌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뇌가 작동이 되면 안정적이고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 하나 할 때라도 볼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 안타깝게도 그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지금 상황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에서 오랜 동안 아이 밥해주는 것 또 자 이제 온라인 계약을 또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집에서 가정학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제 화가 날 때가 많을 텐데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배내를 자극하는 사회에서 나와 내 아이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오늘 주제가 뭘까요? 아이 공부를 도와주는 부모인데 아무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도와주고 싶어도 생각은 뭘까요? 분명하죠. 아, 우리 아이 공부를 도와줘야지. 근데 실제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지금 상황이 매우 지금 어려워요. 부모님들 탓이 아니죠. 바로 이제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떤 국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의 잘못이 아니라 특히 부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뭘까요? 피로도가 올라가고 짜증이 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간파하면 이런 겁니다. 아, 지금 내 머릿속에는 배배내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 상태로는 아,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조절을 먼저 하시는데 성공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하셔도 실제 아이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평생 다시 올 수 없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동안 아이를 함께 지내면서 야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가족이 뭔가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고요. 신뢰가 생겨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모 역할도 좀 쉽고요. 또 아이와의 관계도 이제 원활하면 당연히 뭘까요? 아이들도 학습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제 공감대 만들기인데요. EBS 다큐를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이 조금 가슴 아픕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저는 이제 이 다큐에 기획 참여를 했는데요. 보면 공부 상처, 마음을 망치면 공부도 망친다. 성적별 뛰어넘는 성공 비밀, 지능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자라는 180일이라는 5부작 특집 다큐가 있습니다. 이 다큐를 한번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제발 놓치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꼭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보이는 보통 이제 다큐 이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시면 뭘까요? 마음이 편해지실까요? 불편해지실까요? 다큐 보면서 야 저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 옆에 있는 아이를 보면 뭘까요? 실망스럽겠죠. 제가 볼 적에 썩 좋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EBS에도 가끔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얘기 그만하고 좀 평범한 얘기 하지만 야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어. 아 저런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런 다큐를 좀 만들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자 이 다큐는 이제 그런 점에서 매우 값어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만약에 서로 보고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부모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야, 누구나 다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거 정말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낳은 아이죠. 그 아이에게 최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 좀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어.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 뇌에서 뭘까요? 사람의 뇌를 자극할까요? 아니면 뱀의 뇌를 자극할까요? 공부를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아이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 우리 아이도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이제 다큐라는 좋은 매개체가 없으면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공부 상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첫 편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아,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마음의 상처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훌륭한 부모로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아서 아이에게 그대로 표현되는 이런 이제 끔찍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경험들 하실 때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부는요 사실은
매우 안타깝게도 철저한 이제 어떤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 경쟁에서 승자는 늘 소수일 수밖에 없고요. 다수는 이제 패자로서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되면은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뭘까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죠. 믿어 의심치 않으시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이제 공부 바이러스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해하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아이 공부가 힘들었구나라는 걸 부모님이 공감하시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 공부를 방해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을 혼자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다큐를 보시면서 함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적에는요. 공부에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의 재능일까요?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일까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공부 관계거든요. 공부를 둘러싼 부모 아이 사이의 관계가 서로 신뢰가 있고요. 아, 너 이런 게 문제구나. 이렇게 도와줄게. 엄마, 나 이거 지금 좀 어려워. 엄마 좀 도와줘. 이런 얘기가 가능한. 그래서 둘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에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강력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있어 협력을 통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공부 개인과 뛰어난 개인,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혹시 또 옆에 있는 아이를 보고 계지 않으세요? 야, 너 진짜 잠재력이 있냐? 이렇게 당장 이렇게 즉흥적으로 핀잔을 주지 마시고요. 한번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 대학까지 가는데 실제로 이제 오랜 기간 학생들은 이제 공부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때 상처 입고 지치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옆에서 정말로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모 역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이제 연결되어 있긴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강남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사교육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안타까운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냐? 부모는 정말 뛰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달이 안 됩니다. 결국 부모는 반드시 아이와 연결돼 있다라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를 보면서 좀 가슴 아픈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3대 마음 영양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사회, 무리를 이루어서 살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 외톨이야. 이 지구상에 나를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이거 끔찍하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면은요, 그런 아이들은 절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소속감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마음 영양소, 첫 번째 소속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자, 근데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어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또래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지나치게 나를 구속합니다. 이것도 견디기 힘들죠. 일정 정도의 자율감을 느껴야 됩니다. 자, 소속감, 자율감까지 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자칫 실수랑 잘못을 하면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불안감이죠. 그 집단 내 나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 나도 기여가 있다는 느낌. 저는 그걸 유능감으로 표현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속감. 자율감, 유능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관계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 마음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게임 중독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은데요.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속감, 자율감, 유능감을 순식간에 채워주는 게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 문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가족관계에서 그 3대 마음 영양소를 충분히 뭘까요? 섭취한 아이들은요 절대 게임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연결되는 방법, 대화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효과는 탁월하거든요. 이 핀란드가 창안한 이야기 대화법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전에 쓴 핀란드 부모혁명에 소개한 내용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야기 대화법 아주 간단합니다. 핀란드는요 이 이야기 대화법을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 설명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자, 아이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요. 근데 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쉽게 말을 말문을 열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규칙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 대화법의 규칙은 뭐냐면, 자, 아이가 말을 열면은요, 엄마는 말을 못 합니다. 왜? 엄마는 뭘까요? 아이 이야기를 받아 적는 게 대화의 규칙이에요. 아이가 쭉 얘기를 하면 받아 적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리는데, 이거 제가 볼 적에는요, 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족 구구법이다. 가족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핵가족은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심각한 동맥 경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연 우리가 가족일까 아니면 동거인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때 바로 뭘까요? 가족의 혈액순환을 돕는 아주 탁월한 효과의 구구법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받아 적는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 적죠. 그러면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화자가 신중하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자, 청자, 듣는 사람은 뭘까요? 받아 적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 얘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자기 역할은 뭐죠? 거기에 지금 말대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 적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진지하게 얘기하고요. 또 듣는 사람은 진지하게 들으면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받아 적고 나서, 자, 엄마가 이제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읽어줘요. 자, 읽어주면 아이가,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바로 읽어주고 나서, 엄마, 그 부분은 아니야. 다시 한번 엄마 얘기해 볼게. 고쳐주는 겁니다. 이걸로 대화 끝. 너무 간단하죠. 근데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게 뭐 늘상 일상적인 대화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이제 비상시국에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근본적으로 뭘까요? 강력한 가정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탁월한 비법인데,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 자, 뭔가 대화가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적극적 경청이라는 부모 역할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듣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아이한테 꼭 적극적 경청을 시도해 성공하고 싶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요, 이분이 얼굴 표정이 영 어두운 거예요. 어제 아드님하고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빵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신 분들이. 아이에게, 엄마가 네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엄마, 그냥 때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자, 이야기 대화법 탁월한. 이야기 대화법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연결이 돼야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대한민국 부모 세계 최강이거든요. 아이에 대한 관심, 애정, 노력, 투자 세계 최고인데 아이한테 흘러들어가지 않죠. 왜? 연결선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대화법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뭘까? 순조롭게 아이에게 스며들어간다, 흘러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참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극적 반전에 성공하신 분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 역할을 잘한다는 것이 결국 아이들과 편안한 관계와 소통을 지속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제가 요즘 의식적으로라도 되뇌는 감정은 공감입니다. 처음엔 이 짧은 두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너무 힘이 들고 때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제 얘기처럼 연습, 저는 그랬거든요. 아이 감정을 먼저 느껴보려고 노력해라. 아이가, 자,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실수를 했어요. 그때 아이 감정은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아이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감정을 조금 느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부모 감정이 먼저 극성을 부려요. 뱀의 뇌가 더 작동을 합니다. 야, 너 내가 얘기했지. 실수도 실력이야. 어떻게 해?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또 실수를 해? 이렇게 뭘까요? 부모 감정을 앞세우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이 관계라는 것은, 관계의 힘은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이 갈등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아이 마음의 빙의 하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요즘은 아이랑 얘기할 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아이 마음을 읽게 되고, 그 아이는 저에게 부드러운 말과 눈빛을 보내주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자, 그때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에 오랫동안 머물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 심정을 생각해 보면 아이가 조금 이렇게 부모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어렵죠. 안 되죠. 근데 아이도 본의 아니게
조금은 이게 활발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뭘까? 뭐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이 정말 노발대발해서 너 몇 번 얘기했어? 도대체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가정은요. 앞에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죠. 가정일까요? 감옥일까요? 그때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 마음을 읽게 되고 그 아이는 저에게 부드러운 말과 눈빛을 보내주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고 이게 선순환이 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날 행복하게 하는 아이의 그런 반응이 다시 보고 싶어서 공감의 몸짓을 하게 되고 아이와의 소통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지내다 보면 또 다른 한 고비가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일단 이 토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좀 줄어든 듯합니다. 자, 밑줄 짝입니다. 바로 이거죠. 아이 마음을 읽게 되고 그 아이는 저에게 부드러운 말과 눈빛을. 자, 물론 이제 저는 우리나라 부모님들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얘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 역할 가장 억울한 실수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아이에게 충분한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 아이 마음을 읽는 것들이고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이 좀 줄어든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 마음 속에 가장 강력한 정서, 불안인데 이 불안에 재료를 이제 쭉 분석을 해보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이 불안감의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물론, 뭐, 아이가 최소한 나만큼 살아야지. 나보다 잘 살아야 되지. 이런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학벌사회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될까 압박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안 요인이긴 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가. 쟤랑 나랑 지금 서로 대화가 돼. 서로 소통이 돼. 여기서 이제 불안감이 확 떨어지고요. 불안감이 서로 떨어지면 뭘까요? 부모도 사람의 뇌가 활성화된 상태, 아이도 마찬가지로 뭘까요? 인간의 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서로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들 순식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공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뇌가 배우는 대로 가르치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생소한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엉덩이를 쓸까요? 머리를 쓸까요? 아직도 엉덩이로 공부한다라는 그런 아주 제가 볼 적에는 무식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몸의 신체 중에서요 학습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인데요 뇌가 공부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뇌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공부하게 되면 공부가 순조로울 수밖에 없고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자신이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힘들에 의해서 계속 주의를 딴 데로 팔거나 영향을 받는다. 이런 행동 패턴들은 일상적인 요구와 욕구의 발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촉발된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부모, 교육자, 학생 자신이 심한 좌절을 겪을 수 있다. 자, 밑줄 쫙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힘들. 제가 이제 이 대목을 볼 때 떠오르는 학생이 있어요. 자, 이 학생은 여러분들 발 떠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서 되게 신경이 거슬리는데 계속 발을 떨어요. 자, 이 학생이 바로 전형적인 이제 수업 시간에도 뭘까요? 계속 발을 떨어가지고 수업을 방해한다고 아예 그냥 찍힌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이제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힘들이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제대로 알고 도와주면 되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해서 오히려 뭘까요?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일종의 의사로 치면 뭐죠? 오진인 경우죠. 일단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이 아니라 독이 되겠죠. 자,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생이 우리 몸에 학습에 동원되는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 친구는 운동감각 우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야, 너 발 떨지 마.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자신의 주의 집중을 뭘까요? 제 설명을 듣고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력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발을 떨지 않으라고 거기다 집중력을 할당하는 거예요. 시간은 지났죠. 이 아이는 되게 집중한 것처럼 그렇지만 뭘까요? 아무런 정보를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스펀지를 구해서 스펀지를 바닥에 깔고 마음대로 떨어. 발을 계속 떠는데 뭘까요? 소리는 안 나죠. 스펀지가 완충제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놓고 나서 제 얘기를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아이가 편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아주 일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잘 살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근데 인생 마음대로 안 되죠. 아이 공부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학습과 두뇌기반 학습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문제구나.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인류가 초유의 재난을 맞고 있는데 아직도 뭘까요? 원인 규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인지 뭔지 몰라.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끔찍한 상황이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돼 있으니까 뭘까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훌륭한 아이들 열심히 잘하고 싶어합니다. 이 아이를 괴롭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너 엄마가 시킨 대로 공부해. 자, 너 공부 계획표 짰지? 자, 지금 이제 인강 듣기 시작해.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아이를 괴롭히는 공부 바이러스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학습과학의 모든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학습과학의 실체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어요.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딱 가가지고요. 저 끝을 보는데 이 계단 끝이 안 보여요. 예, 네,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딱 섰어요, 여러분들이. 쭉 끝을 보면서 올라가고 싶을까요? 집에 가고 싶을까요? 네,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자, 우리는 이제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거 경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한번 느낌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잘 보세요. 화면을 바꿔봤습니다. 쫙! 예. 네. 이렇게 딱 요것만 보고, 야, 지금부터 요까지만 가. 예. 네. 마음이 바뀌죠? 뭐 이 정도야.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 요까지만 가. 느낌이 어떠세요? 달라지죠? 예. 네. 자, 요까지만 가. 예. 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을 텐데,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면은요, 헌책방에 아주 새 책들 같은 책들이 많아요. 앞부분만 새까맣고요, 뒤는 딱 깨끗합니다. 그거 뭘까요? 일단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두꺼운 책을 사죠. 이 책을 내가 제대로 공부하면 실력을 쌓을 거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의 머리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대를 만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꼭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이건 오해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 건강하고 싶죠? 예,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부담스러울 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이 공부를 도울 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공부라는 상대가 마치 어떤 거대한 어떤 쓰나미처럼 부담스러울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뭘까요? 뇌가 공부를 하면서 일단 휴식이나 안정 모드에서 학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장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한 장부터 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장을 좀 천천히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열정 언제 다 할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갑자기 뭐죠? 부담을 확 느끼게 되죠.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야,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학습 동기에 대한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모님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냥 아무 식당이나 가십니까? 아니면 가급적 맛집을 찾아가십니까? 네, 다들 맛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혹시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아, 그 집에 가서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분 계세요? 네, 안 계시죠? 왜 가시죠? 그냥 맛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도 맛이 있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 뭐냐면 공부의 맛을 느껴본 겁니다. 그래서 맛을 느껴보니까 이게 느낌이 좋네? 야, 그 또 맛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게 또 학습 동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꿈을 가져라. 혹시 어린 시절에 이런 분 계세요? 꿈을 가지고요. 꿈을 구체화시키는 목표를 정한 다음에 목표를 실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열심히 실천해서 그래서 사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거 억지 부리는 거거든요. 사람은 주어진 순간에 만족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얼굴 표정이 박죠. 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또 아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면 제가 또 딴짓하고 있네.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의심하시는데 표정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지금 머리를 쥐어뜨고 있죠. 똑같은 방법인데 제가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아이 공부, 아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부랑 친구를 사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만났어. 만날 때마다 좋은 일이 생겨. 그럼 뭘까요? 그 친구를 멀리할 이유가 없죠. 자꾸 만나고 싶겠죠. 지금 시기가 정말 저렴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까요? 거부감을 느낄까요? 당연히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 거부감이 마음속에 쌓여있거든요. 따라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뭘까요? 거부감이 확 일어나요. 공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사람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족감을 느끼고 싶을까요? 아니면 거부감을 느끼고 싶을까요? 맛집을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맛도 없는 집에 가고 싶을까요? 공부도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레시피, 공부 요리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놓고요. 아이들한테 그냥 풀어!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공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집에도 부모님이 직접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 그때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자, 너 일단 문제를 보면서 네 느낌을 갖고 표시를 해봐라. 동그라미 어떤 느낌일까요? 아, 요거 쉽게 풀리겠는데? 자, 동그라미 X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아, 모르겠다. 어렵다. 아, 공부하기 싫다.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세모도 있습니다. 세모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 요거는 조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요 정도 구분하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해요. 구분을 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자, 문제를 풀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쪽에 웃는 표정은 학생은 어떤 걸까요? 네가 풀고 싶은 문제를 골라서 풀어봐. 네가 좀 자신감이 필요하면 뭘까? 동그라미 문제 풀면 되겠죠. 동그라미 문제 풀면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당연히 풀리죠. 왜? 학생이 그걸 이제 스스로 고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미, 의미, 성취감, 요 공부의 세 가지 맛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말을 물가로 끌고 가도요, 물을 먹기 싫어하는데 먹일 수가 없죠. 아이 마음속에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공부 거부감이 심하거든요. 왜? X 막 풀거든요. 안 풀리는데 머리 쥐어 뜯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우리 아이의 친구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랑 만나면서 좋은 일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친구를 만날 때마다 뭘까요? 미치겠는 거 이거? 이거 어떡하죠? 영원히 공부랑 이별하게 만들고 이별하는 아이를 계속 공부 주변에 언저리에 맴돌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학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생각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좀 더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비코츠키라고 이제 교육 쪽에 일하신 분 다 아는데요. 유명한 이제 근법 발달 영역인데. 자,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을 하더라도요. 또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 하더라도요. 실제로 학생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달라요. 머릿속에 장기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은 다른데. 자, 학습된 영역은 뭘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이 충분히.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학습된 영역에서 뭘까요? 학습을 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시시하다. 뭐 다 아는 건데 이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요. 근접발달영역이라고 돼 있죠? 네, 근접발달영역. 요 용어도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접발달영역에서 아이가 학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요거 신기한데? 아, 요런 게 있었네? 요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밖으로 확 뛰어가면 뭘까요? 잠재적 발달 수준이 있어요. 결국은 해낼 수 있지만 지금은 뭘까요? X죠. 지금은 안 되는 거죠. 네.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 모르겠다. 아, 복잡하다. 어렵다. 하기 싫다. 자, 그래서 이제 비코치키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이건 철저하게 학문적 기준을 여러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있고요. 학업 성취 수준이라는 게 다 있어요. 따라서 몇 학년에 어느 정도까지 성취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뭘까요? 학자들이 정의한 거고요. 어떤 아이는 어려운 게 어떤 아이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감정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잘 안내해 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공부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할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특히 부모님이 지금 공부 코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코치 역할이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떤 사고작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아이가 학습된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 이거 좀 지루해, 재미없어. 근데 코치가 옆에서 딱 뭐라고 얘기할까요? 반복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감정은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근데 반대로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뛰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죠? 어렵다 그러죠. 코치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엄마, 이거 너무 어려워. 야, 언제까지 쉬운 것만 풀래? 어려운 걸 많이 풀어야 사고력이 생기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얻는 건 하나도 없이 아, 엄마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엄마하고 얘기해봐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관계가 악화되면 부모 역할은요.
참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이제 비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아이가 평생 공부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뭐냐? 자, 지금 이제 실력 이런 거, 진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의 3대 맛,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미, 의미, 성취감. 우리가 맛집을 하는 것처럼. 또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공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 상태로 빨리 도달할 수도 안내해 주는 것. 저는 이것만큼 지금 같은 시기에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좀 쉬운 경우가 있고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쉬운 공부. 어떤 경우가 쉬울까요? 잠깐 제가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포지트론 CT 촬영인데요. 재밌게도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보니까 요 까만 부위가 움직이지 않는 부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 요 하얀색이 이제 활성화된 부위인데 컴퓨터 게임을 할 때와 크래퍼링 검사는 간단한 연산을 통한 수리 지능 검사인데요. 컴퓨터 게임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컴퓨터 게임 할 때 머리가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크래퍼링 검사를 할 때는 뭘까요? 머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체력이죠. 똑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몸의 힘, 체력과 비슷하게 뇌의 힘이 있어요. 그건 일본에서는 뇌력이라고 하는데 뇌력이 자신도 모르게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럼 뭘까요? 체력이 워낙 뛰어난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하더라도 쉽죠. 똑같은 게 적용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진도 참 귀한 사진인데요. 이 뭔가 짐작이 좀 되십니까? 바로 뇌신경세포입니다. 이 뇌신경세포 사이에 전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전선 일종의. 거기 전기가 통하는 게 이제 두뇌 활동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 건 굵죠? 어떤 건 가늘죠? 이게 두뇌의 성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어떤 학생은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생활을 통해 머리를 많이 썼어요.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굵어졌습니다. 뭘까요? 전공 처리가 빠른 거죠. 쉬운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아주 가늘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뇌생리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의 뇌신경세포를 적출해서 전자현미경으로 고배율로 확대해보니까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있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게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뇌신경세포를 보니까 시골의 오솔길 겨우 연결돼 있죠. 그렇게 돼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지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은 과학적 정리가 된 겁니다. 선천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결국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어떤 두뇌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강한 체력, 바로 강한 뇌력을 갖게 되면 어떤 공부라도 쉬워지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비결,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이 뇌신경세포가 굵어질까요? 가는 게 굵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책입니다, 책.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요. 책 읽기가 두뇌 뇌력 발달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어릴 때 큰 목소리로 읽는 낭독 있죠. 낭독만큼 좋은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집에서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집 한 집 한 집 다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굴뚝 같은데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이 디지털 미디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때문에 책이 안 읽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앞으로 이 아이들의 두뇌 활동 특히 공부를 하는데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읽고 싶은 책이거든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독서 운동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모든 사람은 뭘까요? 탁월한 독서가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건강하게 태어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상처가 아이들 공부를 거부감을 일으키고 뭘까요? 공부랑 멀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좋은 책을 어릴 때부터 읽고요. 책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책과 멀어질 수가 없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잘못된 독서가 아이들 공부를 어렵게 합니다. 결국 잘못된 독서가 뇌력 발달을 저해하고요. 그리고 어렵게 되는데 제가 상징적인 얘기를 한번 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가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Read to Dogs. 개한테 책 읽어주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외국에서는요 상당히 많이 이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타깝게도 동물을 이용한 사람 치료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점차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좀 가슴 아픈 대목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조금 이제 철학적인 얘기로 가볼까요? 인간 사회에는요 엄청난 차별, 혐오가 있죠. 거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치유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요 주도권을 쥐게 되면 달라지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뭘까요?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동물을 만나면 인간이 우월하죠. 동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면은요 상당히 달라지는데 자 이런 이제 우리나라 독서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책 읽기를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책과 친해지게 할 수 있을까?
책읽기를 통해서 읽기 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평생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방법은 없을까? 자, 이 방법을 찾는데 이분 제가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만 모든 사람은 책은 확실히 좋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이에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자,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걔한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실제 실험을 했어요. 자,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개입니다, 개. 예, 개가 지금 책을 쳐다보고 있죠. 예, 아예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첫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 아, 여기서 저는 정말,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읽어주는 책을 잘 읽었는지 잘못 읽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아도 좋았다. 왜? 개니까. 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이 친구는 책을 재미로 읽었을까요? 평가에다 두려움으로 뭘까요? 책을 대충 읽었을까요? 자, 두 번째, 책을 읽을 때 틀리게 읽어서 실수할까봐 두려운데 앞에 그 개 이름이 예, 키스입니다. 키스가 잘 들어주는 것 같아 기분 좋았다.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경험의 부족이 문제였다. 예,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떨리는데 아, 걔한테 하니까 뭘까요? 예, 괜찮았다. 예. 책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어떤 책은 빌려가도 동대한테 읽어주고 싶다. 이런 거죠. 걔한테 정말 열심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내용에 뭘까요? 흠뻑 젖어들었겠죠.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글자가 나와도 불안하지 않다. 자,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반려견들 많죠. 아무개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엉뚱한 개 데리고 지금 고생시키면 안 되십니다. 예, 근데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는 뭔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아이도 책과 친해질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어떤 책을 만나는 거다. 예, 여기에 달려있다. 제가 저희 아이들도 이제 책과 친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10권의 책을 고릅니다. 근데 그중에 한 권과 친해져도요 대동공이에요. 예, 책은 또 이렇지 않습니까? 뭐 아니가 안 읽어도 뭐 집안의 장식용으로도 훌륭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책을 찾아서 책 사냥을 떠나셔야 됩니다. 예, 만화책 상관없고요. 예, 중요한 게 이 디지털 미디어가 두뇌 정보 처리 과정에 교란을 일으켜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만의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요 상당한 이제 이 장애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책과 친해져야 되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아이가 이런 거죠. 이번 기회에 책을 한 권 읽었어. 근데 별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덮어야 됩니다. 이 발췌적이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0권의 전집이 딱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이한테 책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골라서 읽을까요? 느낌으로 그냥 표지에 있는 제목을 보고 느낌으로 책을 한번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쭉 넘겨가면서 여기 재밌겠는데 읽어요. 읽으면 재미가 없어. 다시 꽂아. 또 다른 책. 자, 빼. 쭉 읽어나가. 재미가 없네? 또 꽂아. 또 다른 책. 자, 이 친구 보통 정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뭘까? 책 한 권도 제대로 안 읽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 책을 읽고 있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독이라는 방법이 중요할까요? 아이의 독서 경험이 중요합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독후 활동?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과 평생 친해지는 그런 아이들 미래 밝습니다. 그러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런 거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엄마, 나 읽고 싶은 게 항상 있는 친구가 스마트폰을 할 때와 책은 뭐 이제 완전히 뭘까요? 책 읽기를 통해서 좋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늘 독후 활동 때문에 치이고요. 책이 재밌는지도 몰라. 책만 보면 뭘까요? 머리가 어찌래? 이런 아이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 이제 꼭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학년들은 이걸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과서 읽기인데요. 이 교과서 읽기 재미를 들리면은요 공부는 정말 쉬워집니다. 근데 이 교과서 읽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책의 구조가 있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뇌의 신경망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교과서가 갖고 있는 학문적 구조가 있어요. 이게 뇌의 정보 처리 과정과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교과서를 보면 어려워지는데 자, 제가 이제 교재 7번 읽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7번을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번 기회에 교과서 읽기를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누구나 다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안 되고요. 한 작은 단원을 딱 정합니다. 단원을 읽으면서 끝까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읽는데 뭐 어려운 거는 스킵, 스킵, 스킵. 이해가 되는 대목만 읽는 거죠. 자,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충분히 내용 파악이 되는 것만 있는데 어려울까요?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단어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모르는 내용, 어려운 내용 볼까요? 밑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 못하는 학생 거의 없더라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요. 세 번째까지 왔죠? 다시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 이제. 궁금한 내용을 한번 쭉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연히 뭘까요? 궁금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뭐 네이버 검색을 해도 좋고요. 뭐 사전을 찾아도 좋고 뭐 엄마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궁금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네 번 읽었죠? 이미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 한 줄 한 줄 다 신경 써서 읽다 보면은요 뇌에 저장돼 있는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뭘까요? 그 내용 파악이 안 되면 또 거부감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공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데 네 번까지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앞으로 갑니다. 이제 네 번까지 읽었어요. 좀 익숙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표시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중요한 내용, 특히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쭉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읽은 다음에 요즘 보면 소형 포스트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려요. 이걸 안 보이게. 아니면 화이트를 지워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려요. 가리면서 이제 그걸 읽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뭘까요? 이렇게 뻥뻥 이제 가려진 부분이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가린 부분을 이게 뭐였지? 기억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쭉 읽으면서 자, 중요한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요 일곱 번 읽기를 한번 연습해 성공하면은요. 공부 날개를 잡니다. 자, 이게 바로 교과서가 갖고 있는 체계 구조와 사람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하면 제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개발한 방법인데요.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집에 가면 정말 딱딱한 느낌의 정말 읽기 싫은 책이 한 권 있죠. 주로 이제 교재일 겁니다. 그 책을 꺼내서 한번 먼저 해보세요, 제발. 오늘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책 내용이 눈에 들어오네. 하나하나. 뭐냐? 처음부터 이 학문적 구성을 따라갔을 때 엄청난 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못 놓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뭘까요? 물 흐르듯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게 점차 확장되어가는 방식으로 자,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책도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요거 연습하시면은요. 지금 뭐 가정학습을 하면서 최소한 필요한 진도를 따라가야 될 필요는 있지만 남는 시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문제를 더 풀고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부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부 감정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공부 체력, 뇌력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쉬었다 가는 게 좋겠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 공부를 돕는 또 다른 주제 기억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아이 한번 가서 안아주시고요. 지금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또 딴짓 하고 있어. 너 또 이러지 마시고요. 꼭 한번 안아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공부 코치 꼭 이번 기회에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